안녕하십니까. 이포디에스 뉴스 배종인 기자입니다. 2023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댁내에 평안함이 깃드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월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월의 탑 기사입니다. 2023년 토끼굴에 빠진 경제, 배터리 모빌리티 육성필이라는 기사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85명의 경제, 경영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경제 키워드 및 기업 환경 전망 조사에서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이 1.25%로 전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루이스 캐럴의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토끼굴에 빠진 것과 같이 우리 경제가 어둡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 기존 방식과 전략이 통하지 않는 형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전망한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은 1.25% 수준으로 1.5%에서 2.0% 구간에 있는 기재부, 한은, OECD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전문가들은 2023년 우리 경제 위기 상황 원인으로 24.5%가 고금리 상황을, 20.3%가 고물가 원자재가 지속을 꼽았습니다. 뒤이어 수출 둔화, 무역 적자 장기화, 내수 경기 침체, 미중 갈등 및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을 꼽았습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작년 한국 경제의 성적을 B로 평가하며 대내외 여건에 비해 우리 경제가 선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끌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는 배터리, 바이오, 모빌리티, 인공지능 등이 제시됐고, 반도체, 로봇 등도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가 올해 중점을 두어야 할 경제정책 분야로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이 가장 많이 꼽혀 단기 과제로 자금 및 금융시장 안정화를 비롯해 미래 전략산업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저희 이포디에스 뉴스가 새롭게 선보이는 유료 기사 코너입니다. 저희 이포디에스 뉴스는 기존 기사 대비 질 좋은 기사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심층 분석 기사에 대해 유료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료 기사 제공을 통해 저희 기자들이 더욱 열심히 취재하고 다른 신문들에서는 볼수 없는 독특한 기사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월간 브리핑을 통해 유료 기사 중세 건을 선정해 해설해 드릴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월간 브리핑 시청 및 유료 기사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기사는 가정 소비자용 반도체 수주 절벽, 부품사 팹 악재 파급이라는 기사입니다. 세계 경기 침체로 가전, 스마트폰 등 소비자용 전자제품 업계에 찬바람이 거센 가운데 고객사들이 발주를 줄이며 가전 소비자용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주 물량이 40% 이상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지난해 중국 반도체 산업은 보급형 반도체 수요 감소로 반도체 부품 상가를 중심으로 일부 가격이 최대 80% 하락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가전용 반도체 부품 업계는 주문이 크게 감소해 박리담의 형식의 이익을 낼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는데요. 국내 사정도 좋지 않습니다.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 올해 초 870억 원을 기록하던 반도체 부품 수출액은 9월에 680억 원으로 감소해 고점 대비 20% 하락한 바 있습니다. 파운드리 업계의 사정도 이와 맞물려 돌아가는데요. TSMC의 2023년 상반기 가동률이 80%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해외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며, TSMC의 최대 고객사 중 하나인 엔비디아의 매출도 PC 수요 감소 및 암호화폐 채굴 시장의 악재 등으로 급감이 예상됩니다. 시장 및 업계의 전반적인 예상은 2023년 2분기까지는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23년 하반기
소비자 심리가 개선 시 반도체 발주에서부터 출하까지 수개월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반도체 대란이 다시금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는 기획 UAM 산업 동향 2023년 전망은 이라는 기사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2020년 70억 달러였던 세계 UAM 시장이 매년 30% 이상 성장해 2040년 1조 4,7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7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전망 속에 국토부는 UAM 팀 코리아를 결성하고 2025년 도심 항공교통 상용화 실현을 위해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 실증 사업을 본격 추진했습니다. 통신 3사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항공기, 교통관리, 버팁보트 등 관련 UAM 기술 연구 및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주요 컨소시엄으로는 SKT는 티맵 모빌리티, 한화시스템, 한국공항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과 컨소시엄을 맺었고, KT는 현대차, 대한항공, 인천국제공사,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맺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제주항공,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파블로항공, 카카오모빌리티, GS건설 등과 컨소시엄을 이뤘습니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11월 독립법인 이름을 슈퍼널로 확정하고 LAC 롤스로이스를 비롯해 국내 컨소시엄을 구축해 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도 UAM 사업 구상에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FPGA 가격 상승세라는 기사입니다. 최근 인텔과 AMD 등 주요 FPGA 제조사에서 가격 인상 정책을 잇따라 발표한 가운데 FPGA 가격이 3년 새 2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텔은 지난해 10월부터 10에서 20% 가격을 인상했고 AMD도 최대 25% 인상했습니다. 가격 상승과 더불어 공급 리드타임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일부 제품은 리드타임이 118주에 달해 사실상 공급이 불가한 상태로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FPGA 가격 상승의 이유는 원자재비 상승과 더불어 업계 전망에 높은 FPGA 수요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AI 칩 개발에서 FPGA 채택 증가와 빠른 개발 주기를 요구하는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FPGA 시장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마켓앤드 마켓에 따르면 FPGA 시장 규모는 2022년 80억 달러에서 연평균 14.2%로 성장해 2027년 150억 달러 한화로 약 1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김혜지의 인사이트입니다. 김 기자, 이번 달에는 로봇 산업을 주제로 다뤘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협동 로봇은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적용되며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3대 로봇 강국을 목표로 국가 차원에서 로봇 산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로봇의 일상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은 기존 산업용 로봇과 달리 인간과 공생하며 활동하는 로봇으로 안전성을 인정받아 공장 자동화뿐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협동 로봇 구축 비용도 기존 산업용 로봇의 30% 정도 수준으로 중소 제조기업들의 스마트 제조 경쟁력 확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협동 로봇의 팔 끝에 달린 손인 엔드 이펙터를 교체하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데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협동 로봇의 60% 이상은 자동차 산업군에 적용 중이며 식품, 섬유, 서비스 산업 등에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서빙하는 로봇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로봇은 치킨을 제조하거나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는 등 우리의 일상생활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589억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카이스트의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센터 연구원들이 창업한 벤처 기업으로 한국 최초의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 휴보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알비 시리즈의 이 휴보 기술을 활용해 성능을 높였고, 로봇 무인 카페, 사족 보행 로봇, 초소형 협동 로봇 등 개발에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삼성전자의 투자 후 시가총액 1조 원을 돌파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 우리나라 로봇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SKT도 두산 로보틱스와 함께 무인 커피 로봇 서비스 AI 바리스타 로봇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힌 바 있는데요. 20여 종의 음료 제조가 가능한 이 로봇은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에 SKT의 AI 빅데이터 솔루션 및 보안 기술을 적용해 운영 시스템에서 점주의 관리 부담을 줄였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로봇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 기자, 로봇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로봇의 유연한 자동화 작업을 위해 소프트웨어가 함께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취재한 온로봇의 디플로이가 그 사례인데요. 디플로이는 프로그래밍이 필요 없는 로봇 어플리케이션 설치 자동화 플랫폼입니다. 온로봇 코리아 최민석 지사장은 코딩을 하지 않아도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쉽게 로봇 전문가가 될수 있어 디플로이를 통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제조기업도 협업 자동화에 진입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화면은 직접 플랫폼에 내용을 올려 시연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디플로이는 하드웨어 설비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작업장과 장애물의 작업 공간 경계를 기준으로 로봇 동작을 설계해 5단계만으로 로봇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 기반의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구성됐다고 하는데, 이번 첫 시리즈인 1.0 버전은 팔레타이징, CNC 머신 텐딩 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로봇 측은 디플로이를 통해 팔레타이징 작업에서 기존 대비 배치 시간을 최대 90%까지 절감하고 엔지니어링 시간을 36시간이나 줄여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유니버설 로봇, 두산 로보틱스, 댄소옷 등을 비롯해 7개 브랜드의 모든 제품에서 지원되며 추후 협업 업체를 확장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전체 공정에서 비용 및 시간 절감을 달성해 기업의 로봇 시장 규모 확장에도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김 기자, 로봇 산업 동향에 대해 앞으로도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목할 만한 기사를 살펴보는 포커스입니다. 경기 침체로 소비자 제품군 수요가 급감한 가운데 반도체 산업에서도 부문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수요 감소가 발생하는 소비자 가전, 통신장치, 산업용 장비에서의 PMIC 가격은 5에서 10%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차량용 부분에서는 오히려 수급난이 도래해 길어진 리드타임에 공급업체들이 생산력 증대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비접촉 신원 확인의 필요성이 높아지며 안면인식 AI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국내 AI 안면인식 기술의 발전은 더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AI 안면인식 기술의 개발에서 가장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국내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로 AI 안면인식 기술이 빠르게 발전 및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안면인식 기술의 발달과 산업 확산을 위해서 정부의 공공부문 확산을 통해 사생활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국민 인식 개선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인텔이 4세대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를 출시했습니다. 이번 서버용 새로운 프로세서 출시로 인해 침체되고 있는 반도체 시장도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사파이어 래피즈는 현존 CPU 중 가장 많은 내장 가속기를 탑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속기 엔진을 통해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네트워킹과 5G, 스토리지, HPC 등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 활용 범위를 보여주며 워크로드 최적화를 지원합니다. 제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담당한 나승주 인텔 상무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우선 제 요약을 하게 되면요. 오늘 발표하는 4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업 프로세서는 현존하는 CPU 중에서 가장 많은 가속기를 내장한 프로세서가 되겠습니다. 무려 이제 12개의 가속기를 이제 내장을 하게 됐고요.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다 더 뛰어난 성능, 에너지 효율성, 안정성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가속기들은 저희들이 고객의 사용자 워크도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거에 맞는 가속기를 각각 저희들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 그리고 네트워킹, 스토리지 보안, 뭐 HPC에서 아주 압도적인 성능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게 되고요. 또한 저희들이 이제 중요하고 강조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4세대 인텔 제온 스퀘어 프로세서가 인텔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데이터 센터용 프로세서다라고 이제 강하게 강조드리고. 네, 이번 시간은 권신혁의 혁신 포커스입니다. 점차 증가하는 기업들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 권신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 기자, AI 기술이 도입되고 있는 추세는 어떤가요? 네, 최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발표한 2022년 정보화 통계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3년간 국내 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 이용은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20만 개의 10인 이상 국내 기업 중 12,000개 기업 표본을 뽑아 조사해 보니 인공지능 솔루션 채택이 고작 2.7%에 불과했습니다. 인공지능 채택이 2.7%밖에 안 된다면 상당히 저조한 수치인데요. AI 시장이 아직은 시기상조인가요? 단순 수치만 보았을 땐 저조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여기엔 평균의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이용률은 기업 규모에 따라 크나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10인 이상, 2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이용은 2.9%에서 4.4%로 저조한 반면, 250인 이상의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은 AI 이용률이 2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간의 추이를 봤을 때, 250인 미만의 기업에선 변동폭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감소한 반면, 250인 이상의 기업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규모가 큰 기업만 놓고 봤을 때, 분야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이 6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정보통신업에서 49.7%, 전기가스 공급업 및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업을 총괄하는 산업 분야에서 45% 순으로 높았습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도 응답 표본이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25%가 AI를 이용한다고 응답해 제조업 분야에서의 AI 도입 추세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기업들은 어떤 AI 솔루션들을 도입하고 있습니까? 네, 주로 모니터링 및 진단, 고객 지원 및 관리,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 집중돼 있는데요. 삼성, LG 등 가전제품에서 AI 기능 탑재를 통한 맞춤형 제품 개발은 이미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SK텔레콤, KT 등 통신사들은 AI 콜센터 서비스를 B2B 및 B2C로 제공하며 고객 지원 및 관리 영역에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조업에선 모니터링 및 진단 솔루션 도입이 활발합니다. 최근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공정에 가상 계측 AI 솔루션을 도입해 방막 증착 공정에서 산포 평균을 21.5%나 개선하고 수율 향상까지 시켰다고 밝혔으며, 한편으론 병원에서도 수술실 CCTV 도입이 의무화되며 AI 솔루션을 탑재한 영상 보안이 환자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보편화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모니터링 및 진단 시장이 전체 AI 이용 기업 중 가장 높은 42.7%의 이용률을 기록했는데요. 객체 탐지 기술을 활용한 컴퓨터 비전이 고도화되면서
관련 제품의 시장 진입이 다각도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최근 화재 감지 시스템, 안면 인식 등의 인공지능 분야에서 기술력을 가진 AMC 플래닛의 김현석 대표를 만나 인터뷰를 가졌었는데요. 전문가 의견 함께 보시겠습니다. 센서 기반에서 이제 디텍팅하는 쪽으로 AI 디텍팅 쪽으로 좀 시장이 패러다임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좀 어떠신가요? 예, 저는 바뀔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우리 그 요 천장에 보면 스프링클러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열 감지 센서도 있습니다. 네. 근데 열 감지 센서는 열이 거기까지 올라와서 특정 온도 이상 돼야 그 감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스프링클러도 그 이후에 이제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제 불은 다 올라온 상태란 얘기죠. 그 상태에서 관제 센터에 연락을 하게 되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이제 소방차들이 도착해서 화재를 진압하려고 하기는 너무 늦었다. 구축비도 있지만 유지 보수가 좀 힘들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센서가 이제 그 보증 기간이 1년인가 1년 반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3년인가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럼 이제 비용이 계속 들잖아요. 근데 그 센싱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또 넓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교체를 하면서 그걸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고, 이게 만약 규정화돼 있다면 그 회사에서는 이제 소방법만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거지. 실제 이걸 계속 유지하면서 돈을 이렇게 기업한 입장에서 계속 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저희 카메라, 저희 그 파이어 디텍션 솔루션 같은 경우는 기존의 CCTV 있잖아요. 그 CCTV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DVR만 업그레이드하면 되거든요. 이처럼 김현석 대표는 센서 기반에서 AI 비전으로의 영상 보안 패러다임 전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AI 솔루션의 최신 기술, 다음 주 목요일이죠. 2월 2일 AI 테크 콘서트에서 컴퓨터 비전의 활용과 화재 감시 솔루션에 대한 특별 웨비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상 건신혁의 혁신 포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1월의 인물입니다. 1월의 인물은 육종관 한국전자파학회 신임 회장입니다. 육종관 회장은 제34차 한국전자파학회 정기총회에서 제25대 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전자파 수치 해석 분야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올해 우주 및 국방 분야, 특히 사이버 전자기전 등에서 학회의 전문 분야를 넓혀나갈 계획인데요. 육종관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에서도 짧게 언급했었지만 올해는 우주 및 국방 분야의 전자파 기술, 스텔스 기술이라든가 고출력 전자파 기술, 전자파 보안 기술, 사이버 영역과 전자파 기술이 융합된 사이버 전자전 기술 등의 분야로 연구 및 교류를 더 활성화시키고 싶고, 또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우주 및 6G 통신 분야에서도 학회가 관심을 가지고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자파 관련 기술은 인프라 기술이어서 눈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체의 신경망이나 또는 혈관과 같은 역할을 전자파 기술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회는 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그런 전자파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인력 양성이라든가 학술 교류, 그리고 전자파 관련 정책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생각입니다. 네, 육종관 교수님과 한국전자파학회 건승을 기원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성유창의 그랑프리입니다. 전기차의 주행거리, 신뢰성, 경제성, 안정성을 달성하는데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 기자, 자세한 이야기 전해주시죠. 네,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라고도 하는데요. 네, 배터리 수명과 더불어 사람의 생명에도 연결되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네, 전기차 가격의 40%를 배터리가 차지하는데 배터리 저장 용량이 80% 밑으로 내려가면 운행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서 사용을 중단하고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해야 하는데요. 블룸버그 NEF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인해 배터리의 주 원료인 리튬과 니켈 가격이 상승해서
전기차 배터리 팩 가격은 킬로와트시당 $151로 2021년 대비 2022년 배터리 가격은 7% 인상됐습니다. BMS 기술은 배터리의 충전 상태와 노화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정확한 저장 용량 측정과 효율적인 배터리 사용을 가능케 합니다. 아날로그 디바이스는 무선 BMS로 자동차 OEM사들이 배터리 팩 설계에 쉽게 통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배터리 팩에 내장된 무선 BMS 기능은 차량의 제조사와 소유자가 배터리 상태를 쉽게 추적하고 성능과 안전을 유지하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기술은 ADI의 BLIS, 배터리 라이프사이클 인사이트 서비스 기술에 의해 지원되며 엣지 및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소프트웨어를 통해 추적, 생산 최적화, 저장 및 이동 시 모니터링, 초기 고장 탐지, 수명 연장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가 그치지 않아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의문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를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지난 10일 미디어 브리핑에서 TIA BMS는 배터리 전압, 전류, 온도 측정 면에서 높은 정확도와 정밀도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엘 웡 TI 총괄 책임자는 BQ79718Q1은 1mV까지 정확하게 고성능 배터리 셀 전압을 측정하여 전기차의 실제 주행 범위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배터리 셀 모니터링 IC는 AC 표준을 달성하는 정확도로 차량 배터리 팩을 충전하고 방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무엘 웡 TI 총괄 책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To enable this electrification future, in our opinion, BMS is the most one of the most critical system so that we can enable which can enable longer EV range and better reliability and by making the battery pack more affordable and safely, right? So looking at this with a our advancement in BMS, we can accurately enable a 400 volt or 800 volt battery systems with that type of monitors and balancing cells. The battery system can be made have increased safety, and also with our new architecture we're going to introduce today, we can enable the beginning phase of electrochemical impedance measurement. This is critical in order to enable early detection of any thermal runaway of the battery pack. 네, 이처럼 BMS 기술로 전기차 배터리 충전 상태와 배터리 성능을 정확하게 측정함으로써 주행 거리를 극대화하고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BMS는 자동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인 UPS에서도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개발 시간 단축에 대한 요구도 증가했는데요. 지난해 8월 폭우로 인해 1만 2천여 가구의 정전이 일어나며 비상전원 확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전 시에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UPS의 수요가 증가했고 UPS의 상태를 관리하는 BMS가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BMS 개발을 통해 개발 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 효과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배터리 업체인 사프트는 매틀랩과 시뮬링크를 기반으로 한 모델 기반 설계를 도입했는데요. 이후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모델의 검증을 위해 시뮬레이션 기능을 활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테스트되지 않은 모델 요소를 식별했고 시뮬레이션 자동화를 통해 1,500개 이상의 테스트 케이스가 포함된 테스트 스위트를 개발해 시뮬레이션 시간을 단축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모델 기반 설계 덕분에 BMS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인증에 필요한 시간이 50% 이상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BMS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송희창 기자 가지 마시고요. 다음 코너인 1월의 웨비나도 함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1월의 웨비나입니다. 이번 시간은 특집으로 송희창 기자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1월 17일에는 IoT 전략연구소 김학용 소장과 함께 하는 CES 2023 둘러보기 웨비나를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성유창 기자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기자, 웨비나를 통해 볼 수 있었던 CES 2023은 어땠습니까?
네, 김학용 소장님이 CES에 또 직접 다녀온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현장감도 함께 느낄 수 있었는데요. 김학용 소장은 CES 2023의 주인공으로 앰비언트, 모빌리티, 디스플레이를 꼽았습니다. 앰비언트 기술의 기본은 음성으로 모든 기기를 제어하는 것이며 사람의 조작 없이도 AI가 언제 어디서나 소비자의 상황, 상태를 인지하고 판단하는 기술입니다. 아마존 부스에 전시된 라브라도르사의 이동형 선반은 물건을 스스로 냉장고 안에 집어넣는 시나리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 사용자에 맞게 스스로 높이를 조절하는 시나리오 등을 선보였고요. 구글은 사용자 위치에 따라 음악이 스피커에서 나오기도 하고 끊기지 않고 그대로 핸드폰에서 재생되는 등 사용자의 개입 없이 기기들이 스스로 편의성을 제공하는 기술을 전시했습니다. 모빌리티에서는 BMW, 폭스바겐 등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자율주행과 같은 미래 기술보다 현재에 초점을 맞춘 기술들이 소개됐습니다. BMW의 D 차량과 폭스바겐은 차 외관의 색상이 바뀌는 기술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소니와 혼다의 신장 합작 회사인 소니 혼다 모빌리티는 전기차 아필라를 전시했습니다. 이 차의 특징은 대시보드 전체에 디스플레이를 탑재하는 필러투필러 디스플레이와 함께 뒷좌석에도 디스플레이를 설치해서 차량 안에서의 시간을 가져가겠다는 소니와 혼다의 비전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콘티넨탈과 퀄컴도 디스플레이와 인포테인먼트를 선보이며 가까운 미래의 차량 내부를 그렸습니다. 김학용 소장이 디스플레이가 CES 2023의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한 내용과 상통하는데요. 모빌리티와 가전 모두 디스플레이가 중심이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차량 내부를 포함해 외부에도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며 개성과 그날 기분에 맞춰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가전에도 이러한 기술이 들어갑니다. LG전자는 부스 입구에서부터 곡면 디스플레이로 시선을 끌었고 주 전시품인 무드홈 냉장고에서도 비스포크의 진화된 버전 같은 느낌의 디스플레이를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김학용 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5G라는 글자를 못 봤거든요, 거의. 예, 물론 이제 군데군데 5G 기술을 썼다라는 게 있었었는데 5G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즉 모바일은 거의 사라지고 모빌리티가 굉장히 이제 전면에 나섰는데 퀄컴도 이제 그 모빌리티를 위한 그런 이제 칩셋을 개발하겠고 이제 그 모빌리티 하면 자율주행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퀄컴은 저런 식으로 인카 그 엔터테인먼트 그쪽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큰 대시보드 넣고 뒤쪽에도 이제 스크린을 집어넣는 이런 시나리오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걸 보면서 사실은 딱 그런 걸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게 현실화가 되려면 한 2, 3년 정도 저는 걸릴 거라고 보거든요.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자동차에도 그랬죠. 아까대 냉장고. 예, 뭐 냉장고나 그런 데도 그랬죠. 그다음에 스토어,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다 디스플레이잖아요. 물론 종류는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그만큼 이제 중요하게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성기창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1월의 주요 기사입니다. 지난 19일 산업교육연구소가 개최한 스마트 팩토리 및 디지털 트윈 메타 팩토리 신기술 현재와 미래 전망 세미나에 따르면 국내 전문가들은 AI, IoT, 빅데이터, 5G 등 주요 공정이 자동화된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것을 스스로 생각하는 스마트 팩토리 시장이 거듭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작년 스마트 공장 3만 개를 달성한 고무적인 성과를 비롯해 스마트 팩토리 핵심 기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메타버스 산업기반법 제정토론회에서 관계자들은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열띤 토론회장을 펼쳤는데요.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메타버스 산업은 다양한 산업군과 융합을 통해 현재 메타버스는 게임 산업법 규제가 적용되면 관련 서비스에서 등급 분류 심사 의무 등으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27일 정경련에서 개최될 미국 중국 대전망 2023 전문가 자담회에서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중국 기술 억제가 반도체 격차 유지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전까지 첨단 반도체 기술 개발에 힘을 쏟았으나 최근 기세가 한풀 꺾였다며 미국이 YMTC 등을 무역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며 128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 수출을 막아 중국은 첨단 3D 낸드 플래시 양산에 먹구름이 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한전기협회 2023년 제1차 전력정책포럼에 따르면 2029년까지 신규 데이터센터는 637개소가 추가 건립될 예정인데 필요한 전력 수요는 41,467MW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637개소 중 11.6%만 적기 공급할 수 있어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방안을 통해 제도 개선과 수요 분산 인센티브제 등의 마련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1차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에서 산업 AI 내재화 전략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30년까지 AI 활용 기업을 현재 1%에서 30%로 확대하며 글로벌 산업 AI 공급을 100개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12일 국회의원 행안에서 개최된 경북 구미 첨단 반도체 소재 부품 특화단지 유치 국회 토론회에서는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이영권 구미 특화단지 실무 추진위원장 계획 중인 국가 5산단 확장을 위해 81만 평을 확보했으며 공업용수, 반도체용 고순도 초순수 실증 플랜트, 친환경 전력 공급, 반도체 제조 폐기물 자원순환 구축을 통해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제품 및 IT 소식입니다.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가 최신 버전의 터치 GFX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출시해 STM32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호스팅되는 애플리케이션보다 뛰어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손쉽게 구현하도록 지원합니다. SK하이닉스가 현존 최고속이던 초당 8.5GB 동작 속도를 뛰어넘는 초당 9.6GB 모바일 DRAM LPDDR5T를 출시했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미세 진동 기능으로 카메라 시스템의 먼지, 얼음 및 물 등 오염물질을 빠르게 감지하고 제거할 수 있는 업계 최초의 초음파 렌즈 세정 맞춤형 반도체를 출시했습니다. 인피니언이 최근 일본의 레조넉과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 공급에 대한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티사이트 테크놀로지스가 광전지 세그먼트의 동작을 에뮬레이션하는 새로운 MP4300A 시리즈 모듈식 태양광 어레이 시뮬레이터를 출시했습니다. 온세미가 기아의 EV6 GT 모델에 온세미의 실리콘 카바이드 파워 모듈이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2월의 웨비나입니다. 2월 2일에는 저희 E4DS 뉴스가 김현석 AMC 대표를 모시고 AI 테크 콘서트 컴퓨터 비전의 활용 AI 화재 감지 시스템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2월 14일에는 마이크로칩 김민근 책임이 싱글페어 이더넷을 통한 혁신 마이크로칩 SP 솔루션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2월 23일에는 텍트로닉스 박영준 이사가 TMT4, PCIe Gen3, 4TX, RX 성능 검증을 위한 최적의 테스트 솔루션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2월 28일에는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최현우 과장이 ST 모터 컨트롤 SDK를 활용한 브러시리스 모터 제어를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이제 1월의 E4DS 월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 이포디에스 뉴스 기자들이 더욱 풍성한 뉴스로 독자 여러분들께 알차고 빠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